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플라스크에서 패스트 IP로 프레임워크를 전환했던 후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주식회사 스포카에서 약 6년간 풀스택 프로그래머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주식회사 홉스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쿼리 딜리버리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백엔드를 개발할 때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여 왔으며, 플라스크를 비롯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TMI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니코드 관련한 파이테스트의 버그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수정하는 PR을 기여해 봤던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플라스크에서 패스트 IP로 서버를 전환하게 된 이유와 기존 코드를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추가적인 패스트 IP 사용 팁과 덩달아 사용하게 된 비동기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와 전환에 대한 간단한 제 생각을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라스크에서 패스트 IP로 전환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크 기반의 백엔드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하다가 웹소켓 엔드포인트를 추가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노드 기반의 백엔드 서버를 따로 띄우려는 기획을 했었는데요. 빠른 제품 개발을 위해 기존에 구현해둔 모델 등의 여러 구현체들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웹소켓은 필연적으로 통신 대기 시간이 많이 발생하므로 어싱크 IO를 활용해서 비동기로 동작하는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싱크 IO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코드는 파일을 읽거나 쓰는 작업, 네트워크 통신 작업 등 IO 작업을 수행하면 필연적으로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셀러리 등을 쓰거나 이러한 대기 시간을 마냥 기다리다가 다음 작업을 실행하는 블로킹 IO 형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어싱크 IO는 이벤트 루프를 사용해 이런 작업들을 관리하여 대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어싱크 IO를 활용하는 함수들은 전통적인 함수와 구분하기 위해 어싱크 def라는 예약어로 함수를 선언합니다. 또한 이렇게 선언된 함수를 실행할 때는 명시적으로 await 예약어를 붙여줘야 합니다. 다음은 어싱크 IO 공식 문서에 있는 간단한 예제 코드입니다. say after라는 딜레이와 what을 입력받으면 딜레이만큼 기다린 다음에 what으로 입력받은 내용을 출력하는 함수의 구현입니다. 그리고 딜레이 파라미터에 각각 1초, 2초를 넣어 두번 실행하였는데 두 함수의 실행이 완료되는데 총 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같은 코드를 전통적인 코드로 구현했을 때총 3초가 필요한 것과 비교되는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싱크 IO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문서나 다른 분들께서 잘 정리해 두신 글들이 많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웹소켓 엔드포인트 이야기로 돌아와서 플라스크에서는 이러한 어싱크 IO를 이용한 엔드포인트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만약 전통적인 방법으로 웹소켓 엔드포인트를 구현할 경우 통신 대기 시간에 유휴 자원이 낭비되므로 이를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코드 베이스를 유지하면서 싱크 IO 엔드포인트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라이브러리를 리서치하던 중 패스트 API라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스타렛이라는 ASGI 기반의 마이크로 프레임워크 기반 라이브러리이며 공식 문서에서는 가장 빠른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API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 코드베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플라스크와 사용 방법이 비슷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타입 힌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타입 검사 및 문서화를 쉽게 할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이미 프론트엔드에서 강력한 타이핑이 가능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부담은 없었습니다. 또한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PI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편의 기능들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플라스크 코드를 패스트 API 코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로 라우팅은 플라스크와 비슷하게 데코레이터 방식으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메서드를 지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 거의 같은 코드로 느껴질 정도로 동일합니다. 플라스크에서는 서버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서버를 여러 모듈로 나누고 여러 엔드포인트를 한데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패스트 API에서는 API 라우터라는 모듈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패스트 API는 경로 및 URL 파라미터 구현에 있어서 타입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덕분에 URL 파라미터의 타입을 타입힌트로 지정해 줄수 있으며 타입 검사에 실패하면 알아서 오류를 내주게 됩니다. 플라스크에서는 설정이나 SQL 알케미 연결 등을 글로벌 컨텍스트로 만들어서 엔드포인트로 가져다 쓸수 있도록 구현하곤 합니다. 패스트 API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디펜던시 인젝션 개념을 사용해서 해결하고 함수 파라미터로 받아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사용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구현 방법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디펜던시를 로드하지 않으므로 리소스 활용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디펜던시는 다른 디펜던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중첩하여 구현이 가능하므로 코드 중복을 줄이는 데큰 역할을 해줍니다. 참고로 이렇게 사용할 경우 각각의 디펜던시 함수는 하나의 요청 문맥에서 한 번씩만 실행되고 이후에 사용될 때에는 그 결과를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패스트 API는 파이덴틱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엔드포인트의 입력이나 출력을 구조화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파이덴틱은 파이썬 3.7에 추가된 데이터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관련된 다양한 유틸리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 덕분에 API 구현 시 반복된 작업이 필요한 직렬화와 역직렬화 구현을 클래스 구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구현한 클래스는 API 문서 생성에도 사용됩니다. 앞에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엔드포인트를 테스트하려면 PyTest AsyncIO 라이브러리와 Async ASGI 테스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두 라이브러리는 각각 PyTest에서 AsyncIO 테스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ASGI 기반 웹 서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Async ASGI 테스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의 테스트 클라이언트 모듈을 사용해서 만든 엔드포인트의 요청을 보내고 그 결과를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디펜던시 인젝션의 장점을 하나 볼수 있는데, 패스트 API는 만들어진 디펜던시를 테스트에서 모킹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플라스크의 글로벌 컨텍스트를 모킹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SQL 알케미 연결 등을 모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패스트 AP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API를 사용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타입힌트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파이썬의 타입힌트는 런타임을 위해 도입된 기능은 아니다 보니 별도로 런타임 타입 체크 라이브러리 같은 걸 쓰지 않는 이상 적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느낌이 강했는데요. 패스트 API에서는 타입힌트를 적으면 자동화된 문서와 타입 검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로 파라미터와
쿼리 파라미터, 그리고 페이로드에 대한 타입 명시를 타입 힌트를 사용해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발표 자료에 첨부된 코드들은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타입 힌트를 생략한 부분들이 있음을 같이 알려드립니다. 타입 힌트와 데코레이터의 타입을 적극적으로 명시하면 우측과 같이 매우 쓸만한 API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별도로 API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어졌으며 협업을 할 때에도 문서를 보여드리면 되어서 편리했습니다. 스웨거 문서의 경우 문서에서 바로 API를 직접 실행해 볼 수도 있어서 개발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패스트 API의 디펜던시 인젝션은 SQL 알케미 연결 같은 것뿐만 아니라 공통된 파라미터 검증 로직을 구현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헤더의 토큰을 검증하는 로직을 디펜던시로 만들어 API 라우터의 디펜던시로 선언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토큰 검증이 필요한 엔드포인트에서 매번 토큰을 검증하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토큰을 통해 DB에서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 것과 같이 자주 사용될 것 같은 로직은 기존 디펜던시를 이전하는 새로운 디펜던시를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 API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웹소켓 엔드포인트 구현은 패스트 API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웹소켓 모듈을 사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를 보고 웹소켓 로직을 구현하기만 하면 어싱크 IO의 도움으로 통신 대기 시간에도 리소스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효율적인 웹소켓 엔드포인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싱크 IO를 도입한 김에 더잘 써보려고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패스트 API를 도입하고 어싱크 IO를 활용한 엔드포인트로 전환을 하고 보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IO 라이브러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어싱크 IO 엔드포인트를 만들어 두었어도 내부에서 어싱크 IO를 활용하지 않는 IO 작업을 실행하면 대기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어싱크 IO를 사용하는 것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라이브러리는 AsyncPG 라이브러리입니다. SQL Alchemy 버전 1.4 이상에서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요청 작업을 AsyncIO 이벤트 루프에 의해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보통의 웹 서비스의 백엔드는 데이터베이스 IO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IO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SQL Alchemy는 1.4부터 Async IO를 지원하는 드라이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문서상으로는 아직 베타 레벨이며 하이 호환성을 깨뜨리는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PostgreSQL을 사용 중이시라면 Async PG를 도입하여 Async IO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요청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명시적으로 await 예약어를 붙여야만 쿼리와 같은 IO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ORM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크게 제한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0 스타일이라고 언급되는 쿼리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며 관계된 인스턴스를 사용하려면 Select in Load와 같은 Eagerloading 옵션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Async IO를 사용하면서 성능상 이점이 있고 레거시 로직을 실행할 수 있는 런싱크와 같은 함수도 제공하고 있으니 도입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AIO Redis는 Async IO 기반의 Redi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백엔드 인프라에서 사용 중인 Redis 서버와의 연결에 문제 없이 사용 중입니다. AIO PiCA는 Async IO 기반의 RabbitMQ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입니다. AIO RMQ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쉽게 간단한 구현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결론을 내드리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sync.io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도입해봐도 좋은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처럼 플라스크를 사용하시면서 I/O 성능의 문제를 느끼셨다면,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Fast API를 소개드렸지만, 플라스크에서 Async.io 엔드포인트를 지원을 시작했으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플라스크에 어싱크IO 지원이 있었다면 빠른 릴리스를 위해 플라스크를 계속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SQL 알케미는 추후 2.0 버전이 나오면 2.0 스타일의 쿼리만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제한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므로 어싱크IO 기반의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이 좀더 보편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커뮤니티의 활발한 기여로 이미 많은 어싱크IO 기반 라이브러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어싱크IO와 같은 비동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오류 발생 시 대처가 힘드시거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므로 공식 문서를 정독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 역시 아직도 이해가 부족해서 매번 문서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찾아보았네요. 끝내기 전에 홍보 하나만 하자면, 저는 주식회사 업스에서 동료들과 함께 파이썬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내기 위해 쿼리 딜리버리라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SQL 쿼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팀 구성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제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베타 오픈 중으로 제품명과 주소가 같으니 들어가서 한번 사용도 해보시고, 저희 제품이나 회사에 관심이 생기신 분은 언제든지 적혀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거나 저희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